전문가 하시지 마. 아는 분이 뭘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가만히 바라봐요. 내가 뭐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바라봐요. 무슨 말 하세요 지금? 자, 이 재발자리네. 자, 뭐 피해주시겠어? 조용히 해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들도 또 우리 야당 의원들도 모두가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국회에 가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국회 퇴장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은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국민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나라 잘 살게 하고 또 지역구 발전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했을 겁니다. 지금 누차 얘기를 했지만은 국회 탄핵 청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5만 이상이 넘어서 사무처에서 법사위에 보냈고 지금 현재는 거의 140만이 청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청원도 5만이 넘어서 우리 법사위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청원은 왜 안 했느냐? 왜 탄핵 발의를 안 했느냐?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청와대에 접수된 거고 또 국회에 접수됐다 하더라도 당시 국민의힘 전신 법사위원장이 해부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당군 할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우리한테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합법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 이상 말씀하는 것보다는 법사위에서 그 의견을 본회의에 낼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으로서 할 일을 다 하자. 그래서 저는 제 토론을 마지막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는 것이 효과적인 국회 운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맞도셨어요? 자, 토론 종결은 토론에 참가하시냐 아는 분이 뭘 나한테 말씀하시는 지금? 가만히 바라봐요. 내가 뭐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바라봐요. 무슨 말 하세요 지금? 조용히 해주세요. 아니 지금 누구만 말씀하신 거예요? 박기태 군. 나서지 말라고요. 아니 지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범을한테 했는데 왜 옆에서 껴? 저보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자, 아니에요. 아니 혼자 그러세요. 혼자 왜 사과발전? 사과하세요. 뭘 사과를 해요? 박기태 의원이 아니 저보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조용히 해주세요. 저보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래니까요. 누구한테 그랬어요? 아니, 근데 누누누는 왜 저보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뭐? 아니 사람이야. 사람이야. 앞으로 맞지 여기 계세요. 박규태 의원 정말 예의가 없네. 진짜 무례하네. 저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반말을 하시면서 끼어들지 말라고 하시는 아니 대선배님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박규태 의원 탄 게 아닌데 왜 박규태 의원이래요? 옆에 유상범 의원을 탄 거잖아요. 조용히 해주세요. 자, 이 재발자리네. 자, 뭐 피해주시겠어? 조용히 해주세요. 박규태 의원 토론 종결은 절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의 참...